너 얘들아 무슨 소리 안 들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안TV의 애니안이에요. 뽀로로, 오늘 우리 공룡 화석을 캘 건데 준비됐나요? 물론이죠. 여기 공룡알도 있고 진짜 공룡알도 있고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게다가 공룡알 속에 새끼 공룡도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엄마인가봐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길쭉길쭉한 알은 육식 공룡의 알이고 동글동글한 알은 초식 공룡의 알이래요. 준비되었으면 이제 화석을 발굴하러 갑시다. 우와, 태민이랑 같이 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조심조심, 공룡 화석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해야 된다고요. 잘하고 있는데 붓으로도 쓱쓱쓱쓱 쓸어줘야 된다고. 맞아 맞아, 어떤 공룡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좋아, 바로 거기야 거기. 어, 이거는 왠지 얼굴 뼈인 것 같은데. 이야, 목뼈 등뼈도 보이고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러네 얘들아, 무슨 소리 안 들려? 얘들아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화석에다가 이게 무슨 날이야? 여기 뭐지? 왜 공룡이 있지? 반가워 얘들아, 여기가 바로 공룡 나라야. 너희들이 화석을 캐서 내가 이리로 불렀어. 그래? 바이오사우라잖아? 착한 공룡이야. 우와, 화석을 캐다가 그만 공룡 나라로 와버렸네. 반가워 바이오사우라. 우와, 너 혹시 새끼가 있니? 새끼를 낳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와, 아까 배웠던 대로 동글동글한 날은 초식 공룡의 알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얘들아 조심해, 랩터야. 벨로키랍토르라고 부르는 랩터라고. 지금 혹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깜짝이야. 조심해요 친구들, 여기는 심지어 티라노사우루스까지 있다고요. 이 날카로운 이빨 보이나요? 날카로운 이빨, 강력 큰 턱,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맞아, 누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너희들이 내 화석을 캐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화석도 캐줘. 우리는 바퀴 케팔로사우루스 박치기 공룡이라고. 너희들 혹시 싸우는 건 아니니? 맞아요, 우린 이렇게 해서 머리 박치기로 힘겨루기를 한다고요. 게다가 머리뼈는 굉장히 두꺼워요. 어디 한번 제 박치기 맞아볼래요? 아니야 아니야, 난 싫어 싫어. 저건 뭐죠? 저거는 스피노사우루스. 이거는 테리지노사우루스인가? 아니야, 이거 스피노사우루스가 맞아. 스피노사우루스는 굉장히 크다고. 그런데 스피노사우루스한테 몰리면 그냥 엉덩이가 아플 것 같은데. 내가 바로 테리지노사우루스야. 공룡 메카드에서 봤지. 목도 길고 손톱 발톱도 굉장히 길다고. 내가 손톱 좀 깎아줄까? 아니야, 이게 내 매력 포인트야. 알았어. 와, 여기는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있고요. 오, 이건 무슨 공룡이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너 최고 사냥꾼. 알았어 티라노야, 진정해. 그러면 우리는 갈게. 육식 공룡은 언제 봐도 무서운 것 같아요. 강력한 이빨이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와, 여기는 스테고사우루스가 있네요. 안녕. 안녕, 난 스테고사우루스인데 혹시 우리 아가 봤니? 내가 아무리 우리 아가를 찾아봐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찾아준다면 땡큐. 어디 있을까? 엄마, 여기 있다. 스테고사우루스 새끼 공룡이네요. 엄마 엄마, 우리 엄마 봤어요? 엄마 저쪽에 있어. 너희 엄마도 너를 찾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기에 가면 있어. 그럼 안녕. 안녕, 잘가요.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거대한 공룡, 분리색에 달린 트리케라톱스였네요. 배고픈데 거기 풀 좀 있어.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초식 공룡이야. 나도 초식 공룡이야. 칭따오 칭따오. 머리에 삐죽한 벽이 달려있네요. 그러면 저쪽에 가볼래? 여기에는 뭐가 있지? 꼬리 조심해. 거기 스테고사우루스의 꼬리가 있다고. 자, 이제 너희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안녕, 인형이 데려다줄 거야. 가자. 우리가 이렇게 공룡 나라를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티라노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를 열심히 색칠해줄 거예요. 그래서 태민이의 공룡
스크린을 샷 짜잔 하고 나올 거랍니다. 태윤이의 공룡 그리고 태민이의 공룡이 완성이 됐네요. 자, 태윤이의 공룡을 찾아볼까요? 오, 여기 있다. 나는 태윤이 공룡. 그러면 태민이 아래서도 공룡이 깨어났어요. 바로 스피노사우루스. 나는 태민이 공룡 스피노사우루스인데 태윤이의 티에라노사우루스라 뭔가 저기 있네. 안녕. 안녕, 난 태윤이의 티에라노사우루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석도 발굴해보고 공룡도 색칠해보고 공룡나라에도 갔다 왔네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애니한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